일단 ET와 EPD를 비교하기 전에 일단 캔들 모건, 엠브릿지, TC에너지 나가 뒤지기 싫으면. 덩치도 큰 녀석들이 말이야 배당이 10%도 안 되고 어떤 분이 ET 좀 다뤄달라고 하시던데 ET를 보면 볼 때마다 EPD가 더 눈에 들어옵니다. 배당, 코로나 전에는 배당률이 대충 ET는 8%, EPD는 6% 정도였습니다. 현재 ET는 배당이 거의 20%, EPD는 10.23% 정도입니다. ET 배당이 EPD보다 두배 정도 더 높지만 ET는 코로나 사태 전에도 수익의 대부분이 배당으로 나갔고 2사분기에는 수익으로 배당을 다 커버하지 못할 단계까지 갔습니다. 물론 최악은 지나갔고 최근 론스타 익스프레스 NGL 파이프라인 확장 프로젝트가 완료되면서 프리캐시 플로우가 늘 것으로 보입니다. ET도 EPD처럼 마진 높은 NGL 사업이 현재 포트폴리오에서 28% 정도 차지하는데 이는 점점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저번 시간에 소개했듯이 현재 미국 NGL 생산량의 54%가 아시아로 수출되는데 그중에 40% 이상의 물량을 EPD가 관리합니다. NGL이라는 건 내추럴 가스 리퀴즈라고 천연가스 부가물인데 에탄, 프로판, 부탄, 이소부탄, 펜탄, 펜탄 플러스들을 이야기합니다. ET의 총 장기 채무는 50빌리언 정도입니다. 부채 대비 영업이익은 대충 5 정도로 됩니다. 이 수치는 영업에서 들어오는 현금 기준으로 금융부채 상환 능력을 살펴보기 위한 수치인데요. 보통 3미터로는 굉장히 좋은 수치라고 보면 됩니다. 사실 ET는 노스 다코타 파이프라인 법적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가 큰 관건입니다. 다른 기업들의 전례가 있는데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주가 움직임은 크게 없을 거라고 보이고 만약 대법원까지 가게 된다면 얼마나 시간이 더 걸릴지 모릅니다. 반면 EPD는 현재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배당 중에 하나입니다. 배당은 수익률의 61% 정도밖에 안 되고 액슨도 못 올려줬던 배당을 올해까지 21년 연속으로 올려줬습니다. 투자자, ET는 인사이더 주식 비율이 3% 정도고 EPD는 인사이더 주식 비율이 거의 40%에 육박합니다. 기관 투자자 비율은 ET는 60% 정도고 EPD는 37% 정도입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많다는 건 대규모 펀드 매니저, 헤지 펀드, 금융기관들이 장기적 성장성을 좋게 본다는 뜻이고, 인사이더 비중이 높다는 건 회사를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그 회사의 성장성을 신뢰한다는 뜻입니다. 수익성. 수익성을 보여주는 대부분 수치는 EPD가 훨씬 우수합니다. 넷 마진이 14%나 되고, 현금 흐름의 88%가 장기 계약되어 있고, 계약 규모 또한 크고, 상대 또한 재정적으로 문제가 없는 회사들입니다. 반면 ET는 큰 고객이었던 CHK의 챕터 11행 때문에 파이프라인 계약 불이행을 놓고 현재 법정 공방 중입니다. EPD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경영되는 회사인 만큼 부채의 99.2%가 장기 고정금리이며 그중 53%는 30년 채권입니다. 가중 평균 만기, 즉 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현금 흐름의 평균 회수 기간은 20.1년입니다. 미드스트림 대기업인 킨덜모건이나 에너지 트랜스포 등이 인수를 통해 빠르게 성장하기 위해 많은 부채를 사용한 반면 EPD는 보수적인 접근 방식을 채택하여 요즘 같은 불경기에도 문제를 잘 해결하고 있습니다. EPD는 무리하지 않고 현금 흐름 내에서 새 프로젝트를 투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북미에서 두 번째로 큰 미드스트림 자산 기반을 구축하는데 20년 이상의 시간 동안 조용히 한발한발 다져나간 의미가 있습니다. 참고로 ET는 2002년에 설립하여 급성장하였고 EPD는 1968년에 설립하였습니다. 그리고 미드스트림 같이 샀을 단계에서 거의 항상 동급 최고입니다. 평균적으로 석유가 유정에서 최종 사용자로 이동할 때 EPD는 해당 프로세스의 6단계에 관여하며 매번 수수료를 받습니다. 이는 인류 역사상 최악의 유가 폭락 사태에서도 현금 흐름과 분배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EPD는 이미 운영 전반에 걸쳐 볼륨이 일부 복구되었고 미국 정제 사업은 4월에 68%였던 게 현재는 약80% 가동률을 보이며 천천히 살아나고 있고 앞으로 EPD 사업은 더 나아질 거라는 의미입니다. 천연가스 처리 및 NGL 처리는 코로나 전 활동 수준의 88에서 98%사이며 분류나 NGL 파이프라인은 이미 코로나 전 최저치를 초과했습니다. 원유 파이프라인은 생산량이 코로나 전 수준보다 약20% 낮아서 아직 더딘 회복 상태입니다. 최악의 유가 상황인 올해에도 배당금을 다 지불한 후에 1.4빌리언의 수익이 남을 거로 보이고 이게 얼마나 대단하냐면 만약 쉐어 바이백을 한다면 배당은 배당대로 풀로 주고 거의 3.6% 정도의 자사주를 매일 받을 수 있는 양입니다. EPD가 유리하게 조심해야 할건 석유나 천연가스보다 운영 마진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NGL 사업인데 앞으로 10년 이상 이걸로 해먹으려면 수요 문제가 없어야 할 겁니다. 그리고 오늘 EPD는 불확실한 주가 시장을 고려해서 이미 진행 단계에 있던 미들랜드 2 에코 4 석유 파이프 확장 프로젝트를 취소시키는 걸 발표했고
그로 인해 손해볼 수도 있는 고객들에게 계약 기간을 연장해주며 단기간 운송 계약을 수정하였습니다. 이로써 올해부터 2022년까지 약 800밀리언의 비용을 아끼게 되었습니다. EPD 공동대표가 9월 8일 만주를 평당가 17불 정도에 매입했고, 부사장은 2주 전에 두 차례에 걸쳐서 평당가 17.6불 정도에 17,500주를 샀습니다. ET나 EPD의 장점이라면 LP 형태 회사라서 배당에 세금이 좀센 편입니다. 저는 사실 미들스트림을 살 생각은 전혀 없지만, 왜냐면 제 스타일 아니니까요. 서현진이나 박신혜가 와도 내 스타일 아닌 버리는 겁니다, 형님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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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아니요, 안 아파요. 갑자기 전화 받으니까 저, 아니요. 흥분, 아니요? 아니에요. 전에 봤을 때 묻고 싶었는데, 얼굴이 그게 뭐야? 무슨 일 있었던 거야, 바보야. 나 이제 도망 안 치려고. 그래서 여기 있을게. 네 옆에. 하지만 꼭 하나 사야 한다면 1초의 망설임도 없이 EPD를 삽니다. 6배의 현금 흐름과 매우 안전한 10% 넘는 배당 수익률, 그리고 지금 가치는 한50% 정도 할인된 가격 같습니다. 거기에 현금 유동성과 재무 상태를 보면 매년 성장해 나갈 동력도 차고도 넘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미드스트림을 건드리지 않는 이유는 좀 비약적으로 말하면 언젠가 석유수요가 주는 시점에서 지금 이 많은 파이프라인이 결국 불필요한 장식물이 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업스트림에 비해 짧은 기간 유동적으로 대처하기가 힘들어 보이고, 그리고 요즘 파이프라인인 규제나 환경단체 시위 등 정치적 변수가 많아서 그런 게좀 부담스럽고요. 물론 그런 가능성 때문에 신규 파이프라인 건설이 힘들어지면 기존 파이프라인 가치가 상승하겠지만요. 아무튼 EPD는 분명 좋은 회사고 사업성도 훌륭합니다. 오케이, 거기까지.